수성가락이라는 거는 물이 흐르면서 치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. 쑥대머리 하면 귀신 흉흉 띠따따따 그거를 음을 메꿔주는 음을 따로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쭉 명맥을 유지해가게 열심히 공부하실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.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다. 진짜 그런 큰 포부를 갖고 공부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서 우리나라의 수성가락을 명맥을 유지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. 어렸을 때부터 가야금 공부했는데 하늘 같은 선생님들이 수업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. 이름만큼 굉장히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또 열정을 다해서 가르쳐 주셔서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. 이런 좋은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짱이에요. 수성가락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. 가야금 전공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서 기존의 그냥 민요가락을 연주하는 거에서 색다른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 추천할 것 같습니다. 가야거울 마스터클래스는 최고입니다.